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테이너 하차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컨테이너 하차에서 저 앞에 내려오는 끝이에요. 컨테이너가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아주 이쁘고 새 컨테이너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컨테이너. 이런 거 심적인 부담이 있죠? 이 땅은 지금 단단하긴 한데 한쪽에 배수로도 있고 그래갖고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지게차가 막 밟아도 되는 곳인지 충분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발을 푸르는 동안에 한 번씩 살펴보고 있죠. 자, 뒤쪽에 팔레트가 4개인가 6개 정도 있는데 그 팔레트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 팔레트를 컨테이너 밑에다가 고여줄 거거든요. 컨테이너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자, 이제 발을 푸르는 동안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고, 제가 시즌3에서는 그 현장 상황을 좀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동영상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재미없으면은 스킵하시면 되죠.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면 돼요. 보셔도 되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끝에 있는 저 팔레트를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예전에 하우스가 있었는데 빗물바지하든가 배수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잘못 밟으면은 지게차가 빠지게 되겠죠. 발 조금만 꽂아갖고 가벼우니까 발을 완전히 다 안 들어가고 한 7-80cm만 들어가도 번쩍 들리죠. 이쪽을 빼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땅은 막 제자리에서 막 회전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지게차가 땅을 파고 들어가죠. 두더지처럼이요. 항상 비포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풀 같은 거 있죠? 이게 미끄러워요. 지게차가 잘못해서 빠졌다. 이 풀에, 풀밭에 빠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 풀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죠? 자, 팔레트를 저 위치에 내려놨으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컨테이너가 새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택용으로 나온 거죠. 완전히 주택용처럼 앞에 사이딩도 붙였고 위에 어닝도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문짝도 양개도 하고 이런 거 파손 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컨테이너 1,000만원짜리예요. 비싼 겁니다. 그냥 일반 사무실 용도로 막 쓰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죠. 발을 꽂고 이제 들어서 뭐 회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발을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에 약간 벌려줬어요. 컨테이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이요. 자, 후진하면서 돌려야 되는데 뭐 운동장처럼 넓은 곳은 아니죠? 그리고 어디에 지뢰밭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땅은 제가 처음 들어온 땅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스럽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회전할 때는 원래 최대한 낮춰갖고선 회전하는 게 맞는데 앞에 이제 화물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회전을 했죠. 후진을 하고 이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뒤로 마음껏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자, 뭐 이런 뭐 컨테이너 하나 하차하는 거니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싼 물건 하차할 때는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왼쪽 같은 땅이 약간 왼쪽에 지금 앞 타이어 앞부분이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푹 빠지는 곳이에요. 그런데가 좀 위험하죠? 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요거 맞추는 거는 제가 맞출 수가 없죠? 밑에서 신호해주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앞으로 가려면 가고, 오른쪽 가려면 오른쪽 가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제 위치에 온 것 같아요. 저기서 파레트를 밑에 고여주고 나면은, 그대로 내려놓으면 작업 끝이죠. 그리고 후에 수평만 맞춰주면 됩니다. 일단 양옆에 네 구퉁이 뒤에 이제 가운데까지 다섯 군데 파레트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테이너 안에 큰 중량짐이 안 들어간다면은 가운데는 파레트 안 받쳐도 돼요. 대부분 네 구퉁이만 잘 받쳐주면은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간단한 사무실 짐 같은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다가 무슨 자재를 싸놓는다거나 하면은 콘테이너 바닥이 생각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바닥 굉장히 약하다는 거. 진짜 얇은 철판에 시험강이 지나가 있고 거의 하판화로 얹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간혹 콘크리트 쳐갖고 보일러 안 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콘테이너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못 뜨니까 제가 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4.5톤이 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게차가 들었을 때도 하부가 배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얇은 철판을 쓴 것도 있어요. 굉장히 약합니다. 콘테이너 취약 부분이에요. 콘테이너에 이렇게 외장을 돌렸을 때는 외장 마감이 다 끝난 거잖아요. 저런 거 정말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일반 뭐 사무실 콘테이너 회색 칠해진 거 있잖아요. 이 콘테이너가 그런 콘테이너에 몇 배 비싸거든요. 뭐 특수 제작 아닙니까? 이런 경우 이게 파손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지게발이 꽂은 상태에서는 수평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게차가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왼쪽으로. 그래서 오른쪽 발은 들려있고 왼쪽 발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평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 잡고 뒤쪽 수평이 맞았으면 지게발을 빼시면 돼요. 뺀 다음에 콘테이너에 더 아래 구멍 말고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서 수평을 봐주는 게 편리해요. 지게발 꽂은 상태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수평이요. 물론 평지라면 틀리지만 이거 평지에서도 왼쪽은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게발이 지게발 두 개가 좌우가 똑바로 수평이 안 맞아 있거든요. 왼쪽 지게발로 콘테이너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평이 안 맞습니다. 발뺄 때 소리 많이 나죠? 이제 발을 끝에까지 빼갖고 수평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양겨자 같은 경우 수평이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36짜리 콘테이너라고 봤을 때 6m 쪽에 문짝이 있는 거랑 3m 쪽에 문짝이 있는 거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경우. 3m 쪽에는 그런저록 수평이 잘 맞는데 6m 쪽에 양겨도어가 붙었을 때는 양겨도어라는 건 문 두 개짜리 도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양겨도어는 수평이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문짝 수평 보고 이러는 거는 저도 이제 나름 전문가죠. 제가 그 예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화문 설치를 좀 옛날에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평대 없이 눈으로만 봐도 방암 수평은 봅니다. 근데 콘테이너에 이 양계도하는 수평이 되게 안 맞아요. 지금 이 화물차 사장님도 나름 전문가세요. 콘테이너만 싣고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인데도 단 한 번에 끝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쉽게 수평을 보고 있어요. 전문가 두 명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마감이 안 된 방암 같으면은 망치자로 하나면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문을. 근데 이제 뭐 마감이 된 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망치로 때릴 수도 없고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되게 안 맞아요. 그러나 전문가가 있는데 뭐 안 맞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 이렇게 노지에 놓게 되잖아요. 이 땅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기초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한쪽으로 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수평이 그때 또 틀어집니다. 감안하셔야 되죠. 노지에 쓰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 여기는 노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하우스로 쓰던 곳이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 안정은 돼 있네요. 이것도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식 도어록이잖아요. 수평이 안 맞으면 저 문이 잘 안 닫히고 잘 안 열리고 그러죠. 수평 예민한 거예요. 이거 수평 볼 때는 얘기했죠. 방화문하고 문틀 사이를 보시면 돼요. 그 틈. 틈만 보면은 틈 일정해야 되거든. 수평이 맞으면은. 그건 봐도 대충 아는데 양계도어 같은 경우는 그게 수평이 양쪽 문짝이 많더라도 가운데가 처질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평이 맞추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잘 맞췄습니다. 우리 그 화물차 사장님이 아주 전문가세요. 지금 아주 컨테이너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도 빈 땅 있으면 이런 컨테이너 하나 사놓고 거기서 그냥 주말 농장이나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짝이 어느 정도 맞았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도어락은 굉장히 예민하죠. 수평이 정확히 맞아야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수평 보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멀리서 앉아서 보고 문짝을 보고 있으면은 수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틈 갖고. 수평 때는 거의 제가 갖고 다니고 있는데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밑에 파레트를 좀 빼갖고 발판으로 삼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하시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